최재천은 한국의 저출생이 진화적 적응 현상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적응이라는 용어가 진화과학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만 보면 그 의미가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과 함께 보면 최재천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가혹한 환경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아봤자 제대로 자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럴 때는 자식을 아예 낳지 않거나 조금만 낳는 것이 번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최재천은 21세기 대한민국이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극단적으로 마르면 임신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환경에서 여자가 임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존에 집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이 극단적으로 가혹한 환경인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가혹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입시 지옥을 맛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 지옥을 맛볼 차례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식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뼈 빠지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풍요롭고 여유로운 사회입니다. 과거 사냥채집 사회와 농경사회에서는 평범한 시절에 애를 낳아도 절반 정도는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을 겁니다. 가혹한 시절에 애를 낳으면 생존 확률이 훨씬 더 떨어졌을 겁니다. 반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극빈층을 제외하면 굶어 죽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생산성이 높고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례는 지극히 드뭅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병이나 사고로 사망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번식 경쟁의 측면에서 볼 때 제일 좋은 전략은 최대한 많이 낳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는 마음만 먹으면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순전히 번식 전략의 측면에서만 따져봅시다. 여자가 아무 대책 없이 애를 계속 낳는다고 합시다. 수유도 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명씩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20명 넘게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낳은 자식을 누가 돌보냐고요? 부모도 있고 친척도 있습니다. 그들도 감당을 못하거나 돌봐줄 의향이 없다면 입양을 보내면 됩니다. 입양해줄 사람도 없으면 그냥 고아원에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선단체가 모은 돈이나 국가의 세금으로 누군가가 대신 키워줍니다. 한국의 고아원이라면 90% 이상은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경우보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경우에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지위가 높은 개체가 더 잘 번식하는 동물계의 공식이 많이 깨졌습니다. 문화권에 따라서는 오히려 지위가 낮은 사람이 더 잘 번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명만 낳아서 지극정성으로 키우면 성인이 될 때까지 100% 생존한다고 합시다. 반면 고아원에 버리면 50%만 생존한다고 합시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란 사람에 비해 고아원 출신은 자식을 절반밖에 남기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평생 10명을 낳아서 모두 고아원에 버리는 전략을 쓰는 여자가 한 명만 낳아서 지극정성으로 기르는 여자에 비해 2.5배 더 많은 손자를 보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한두 명만 낳아서 기르는 것이 효과적인 번식 전략이라고, 즉 적응적이라고 주장하는 진화심리학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진화심리학 박사 1호 전중환 교수도 그런 주장에 동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합당한 근거를 대는 것을 본 적 없습니다.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정립된 현대사회에서는 대책 없이 자식을 마구 낳아도 생존율이 매우 높다는 뻔한 사실을 그들은 무시합니다. 인간은 효과적인 피임 기술과 낙태 기술이 생기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진화했습니다. 콘돔과 피임약의 역사는 아주 짧습니다. 따라서 콘돔이 널려있는 환경에서 인간이 대단히 부적응적으로 행동한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동물은 자신이 진화한 환경과 많이 다른 환경에 처할수록 부적응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시 환경에서는 적어도 남자에게 강력한 성욕이 있다면, 그리고 강력한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다면 번식에 큰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강력한 성욕은 섹스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섹스를 어느 정도 이상 하면 임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모성애와 부성애 덕분에 자식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콘돔이 널려 있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섹스를 많이 해도 임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원 보내고 대학교 학비를 대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자식에게 양질의 의식주와 교육을 제공하려고 기를 쓸까요? 결국 모성애와 부성애 때문일 겁니다. 그것들은 번식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콘돔이 널려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번식을 엄청나게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도킨스는 자연선택을 눈먼 시계공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미래 환경까지 내다보고 자연선택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선택이 콘돔이라는 환경 변수까지 내다보고 남자의 성욕을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콘돔 공포증과 같은 것이 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코스미디스와 투비는 동물이 적합도 최대화자가 아니라 적응 실행자라고 말했습니다. 심리 기제는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심리 기제가 그 환경에 맞게 곧바로 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 기제는 그 생김새대로 그리고 입력값에 따라 실행될 뿐입니다. 그 결과 대단히 부적응적인 행동을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